앞서 말씀하셨던 무형 자산 업종을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보고 계신데요.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시간 또 많지는 않네요. 네. 짧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무형 자산,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가치 있는 자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하거든요. 네. 이게 희소성이 있고 이제 유형화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그 측면이 필요한 거죠. 기존에 저희가 그 무슨 카드, 어릴 때 카드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꼭 나오지 않는 카드가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것처럼 그 희소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확장성, 유형화의 확장성 가격까지 부여가 된다면 이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한계는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뭐 위메이드, 게임빌, 컴투스 이게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맞아요. 있고요. 주도주 같은 경우가 위메이드 차트를 통해서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주도주가 무너지기 이전까지는 그 2, 3등주 같은 경우도 무너지면 더 빠르게 무너지지만은 한 번 더 레벨업의 단계가 남아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몇 가지 종목 말씀하셨는데 간에서 그 가장 좀 선호하신 종목은 어느 쪽 종목일까요? 네, 그 오늘 같은 경우 말씀드릴 게 생소할 수 있는데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이거든요. 바이브 컴퍼니요. 예, 네. 지금 그 제가 신사업으로 확장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잖아요. 네. 이게 지금 가상화폐 단, 그다음에 게임, NFT 이런 게 복합적으로 메타버스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. 이 그 구현되는 환경 안에서 피날레 시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거든요.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영위하는 뭐 가상도시라든지 이런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업체입니다. 네. 기존에 뭐 큰 사업 매출 자체는 그 SI 사업, 소프트웨어 사업이 큰 측면이 있는데 이게 개발사들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접목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됐을 때 기존에 뭐 가능성이 있는 매출보다 추가적인 매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이게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지만은 투자라든지란 측면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당장의 실적이 아니더라도 몇 년 뒤에 실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메타버스와 연계 가능성도 부각에 염두를 두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를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워낙 그 다른 지금 또 전문가분들은 확장성과 성장성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달리는 말에 빨리 올라타야 된다. 네. 지금이라도. 그래서 위메이드, 뭐 게임빌, 컴투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조금 탈만하다라고 얘기도 하셨던 걸 좀 기억을 하는데 조금 아직 출발하지 않은 말을 좀 생각하셨나 봐요. 바이 컴퍼니는. 네. 네. 매매 전략 어떻게 할까요, 우리?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수준입니다. 현재 네. 실적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실적을 로네로하고 시가총액이 적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그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분명히 볼륨이 커지는 구간이 있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가격은 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. 매수가는 38,000원에서 현재가 수준, 네.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. 손절가는 33,000원. 종합적으로 이게 그 엔비디아에서도 입체적 3D 기술을 언급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. 네, 그렇다고 네.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한 템포는 부각 가능하리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놓고 보지 말고 작은 시총을 놓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현재 가격도 괜찮고요. 조금 더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시고 목표가 5만 원, 손절가는 33,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테마 이슈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